안녕하십니까.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왕따 극복, 자녀 부모 훈련입니다. 왕따.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이렇게 답답하시죠? 네, 그리고 또 많이 들으셨죠? 왕따의 다른 말은 집단 따돌림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모여 있을 때, 다수가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또는 따돌리는 것, 이것을 집단 따돌림 또는 왕따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심지어는 유치원, 또더 올라가서 대학교, 군대, 심지어는 뭐 직장에서도 발생합니다. 이 왕따에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따돌림이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 따돌림 받는 사람이 지금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죠. 이것을 진행 따돌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과거에 따돌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처로만 남아있는데, 이 현재의 고통이 큰 겁니다. 이것을 상처 따돌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이 진행 따돌림보다는 상처 따돌림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행할 때는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렇게 당황해서 넘어가고 쉬쉬쉬 하다가 나중에 이게 상처로 남아서 고통이 커질 때, 이때가 더 흔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진행 따돌림.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집단 따돌림이 진행될 때, 우리의 흔한 대처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 크게 세 가지 아닐까요? 첫 번째, 당사자로서는 피하기. 두 번째, 부모 또는 학교 또는 사회가 개입을 하기. 세 번째가 가해자를 뭐 어떤 식으로든지 단죄를 하고 처벌하기. 이세 가지가 아닐까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흔히 보는 학교 폭력,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어떻게든지 이 처벌을 하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죠. 그런데 이 피해자의 입장을 보면은요, 이게 꼭 좋은 결과만은 아니에요. 네, 이랬을 때 피해자가 깨끗이 낫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큰 상처를 지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해자를 처벌하고 단죄를 한다고 피해자가 그냥 깨끗하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상처가 크게 남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경우에 이 학교를 옮기더라고요. 네, 그 학교에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학교를 옮기는데 그 학교가 원래 있던 학교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과가 나빠지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제 다른 학교로 피해 갔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재발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해자를 처벌해서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끝나지가 않고 또 재발하고 딴데 가도 또 가해자가 있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피하기에 최종 결과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닥터유는 다른 좀 어렵지만 다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른 제안은 뭐냐면은 피하기가 아니고 맞서기죠. 네. 그러니까 부모가 나서기가 아니고 당사자가 이 가해한 학생들하고 뭐 가해자들하고 맞서는 겁니다. 이게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대신해주고 사회가 대신해주면은요, 당사자, 이 피해자는 그냥 피해자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맞서기를 어떻게 하게 할 것이냐. 피해자가 되는 이유는 뭐 가해자가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요, 사실은 가해자가 없는 경우도 피해자가 됩니다. 네, 요거는 좀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푹 찔렀어요. 그냥 장난으로. 근데 그 찔림을 당한 친구가 자지러지는 겁니다. 네, 그냥 막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 찌른 애가 재밌거든요. 그또 찔립니다. 그럼 또 자지러져요. 근데 그걸 옆에서 누가 봤어요. 보고 이거 재밌네. 그래서 걔도 찌릅니다. 그리고 그걸 또본 다른 애가 또 찌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애가 자꾸 이게 그 찌른다는 게 이제 못살게 군다는 건데 이게 못살게 구는 거를 이게 장난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장난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하는 애가 이걸 저지르고 반응이 크다 보니까 이게 재밌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요소도 있지만은 피해자의 요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서기 훈련이라는 건 뭐냐? 피해자가 갖고 있는 어떤 요소라고 한다면은 약자 요소겠죠. 약자 요소를 강자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요, 맞서야만이 강자가 되는 거죠. 그냥 계속 피하면은 계속 약자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닥터여지아는 이제부터, 자녀가 직접, 따돌림을 하는 가해자들하고 맞서는 훈련을 하라. 이게 이제 제안입니다. 근데 그, 각각이 굉장히 개별적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큰 틀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흔한 경우 상처 따돌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처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나한테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과거의 사건에 의해서 나한테 현재 고통이 있다. 이게 이제 상처인데요. 이 현재의 고통이라는 건 뭐냐? 지금도 막 그때 생각을 하면은 억울해요. 막 분해요. 막 그래서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재발을 할까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봐 불안해요. 이것도 지금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뭘 못해요. 공부도 잘한데 내가 뭐 앞으로 뭘 할까를 결정할 수가 없어. 뭐 어떤 애들은 또 막 먹기도 해요. 네,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의 내 몸과 마음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상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이 상처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이 세 가지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충격, 손상, 상처입니다. 충격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우리가 이제 보통 상처라고 하면은 이제 정신적인 상처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따는 이제 정신적 상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체의 충격, 손상, 상처를 이해하면은 조금 더 정신의 마음의 충격, 손상, 상처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신체를 한번 볼까요? 제가 주먹으로 한번 쳤습니다. 그러면 주먹으로 쳤다가 충격이 됩니다. 그럼 손상은 뭐냐? 내가 주먹으로 쳤을 때 여기가 벌겋게 달아오르잖아요? 아니면 여기가 찢어졌어요? 이게 손상입니다. 모든 손상은 이게 낫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낫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아물게 되는데 여기가 벌겨지고 부어올랐는데 며칠 지나면은 깨끗하게 아물잖아요. 또는 조금 찢어졌다고 하더라도 잘 아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물지 않고 이게 남아있어요. 예, 남아있고 그게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볼 때마다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게 이제 상처입니다. 그걸 이제 신체적 충격, 손상, 상처라고 하죠. 그러면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따돌림이라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내가 그 당시에 느끼는 것,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밥을 못 먹는다, 뭐 기운이 빠진다, 우울하다. 그 당시에 그럼 그것이 손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뭐 우울하다, 불안하다, 뭐 꿈에 보인다. 그러면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네, 충격, 손상, 상처.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정신적 상처에는요, 이 신체적 상처하고는 굉장히 다른 두 가지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처는 충격, 손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뭐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상처가 굉장히 커지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숨은 이유거든요. 네, 요걸 아셔야 예, 이 문제를 이제 제대로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숨은 이유라는 것은 그 첫째가 뭐냐면은 현재의 삶이 힘들어서입니다. 네, 현재의 삶이라는 건 뭐겠어요? 학생들로 입장에서 봐서는 뭐 학업이 되겠죠. 근데 학업이 힘들어요. 네,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예, 이렇게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은 과거의 상처를 크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상처가 커서 큰 게 아니라 내가 현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더 기억을 한다는 거죠.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온통 과거의 상처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그 깊은 이유는, 숨은 이유는 현재가 힘들어서라는 거죠. 또 다른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당사자는 그 상처가 다 아물었어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상처로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모입니다. 부모. 자녀가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을 때 그때 같이 상처를 입어요. 부모도 똑같이 네, 손상을 입고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근데 자녀는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부모가 못 넘어가요. 그 기억을 해요. 그럼 부모한테 그 상처가 영향을 지금 미칩니다. 그럼 부모의 태도와 말과 표정에 그게 나타나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이 부모의 상처가 자녀한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또 내가 그 상처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녀한테서. 네, 이게 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과거의 상처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에는 부모 상처도 큰 역할을 한다. 왜 과거의 왕따가 지금 큰 상처로 남아서 문제가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왕따 극복 훈련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훈련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부모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소극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부터 훈련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자녀부터 얘기를 하면은 자녀가 상처가 크다 그러면은 이제 상처 치유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상처 자체가 나한테 지금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고통이 심하면요 뭐 다른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 치유하기가 되겠죠. 두 번째가 숨은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숨은 이유는 현재의 삶이 그게 학업이 됐든 관계가 됐든 그게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 훈련은 뭐가 되겠어요? 현재의 학업이라든지 관계를 쉽게 하기 훈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단계를 거치면은요. 이제 진짜 부모가 우려하는 진로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과거에 매했으면은요. 현재도 어렵지만은 미래는 상상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학업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미래, 즉 진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하게 훈련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로 선택 훈련입니다. 네, 이것도 새로 해야지 그냥 과거가 정리된다고요. 진로가 바로 정해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새로운 훈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자녀는 왕따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부모는 첫 번째가 부모의 상처 치유하기 훈련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녀의 상처가 커지는 이유가 자녀가 아니고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상처가 이 크다면은 숨어 있다면은 이거부터 찾아내서 치유를 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이게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부모가 상처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돌봐야 된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은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모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모 삶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돌봐야 되는 게 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상처를 받은 자녀가 나한테 점점 의존하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면은 내가 사랑을 합니다. 내 자녀를. 그런데 스스로 서게 하기 훈련해야죠. 이게 부모가 해야 될 두 번째 훈련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 자녀 다 극복 훈련을 하면은요. 같이 동시에 참여를 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하면은 보통 3개월이면은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소극적이라면은 부모부터 하더라도 부모부터 그 다음에 자녀가 이어서 하더라도 보통 6개월이면은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왕따 상처를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훈련을 통해서 이번에 완벽하게 극복하겠습니까?